제가 그렇게 사용이 된다는 것 자체가 참 감사하고요. 좀 너무 경건해요. 미국에도 미국에서도 막 입양 밤에 홍보하다 쌩 보니까 나오고 막 경건해요. 오늘 너무 경건해요. 계속 막, 예, 네, 죄송해요. 아이 네. 괜찮아요. 그래도 오늘 좋은 단어를 배웠습니다. 미쿡이라는 단어를 배웠고,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는 이제 재미교포들이 또 아이들을 뭐 친자를 낳아도 친자녀를 낳아도 또 불임부부라도 입양을 할수 있게끔 그동안 도와줬는데 수많은 가족들이 아이들을 입양하고 잘 키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거기에서 만든 모임이 미국 엠펙이신 거죠. 그렇죠. 그쵸? 미국 엠펙에서 먼저 시작하고 그것을 이제 한국에서 한국에다 또 하고. 시작해서 지금 뭐 22년째가 되죠. 이제 금년에. 그러면 미국이 1년 앞선 거였나요? 네, 9년 99년. 4월달. 그리고 여기는 네. 6개월 후에 6개월 후에 99년. 같은 해인데. 네. 어떤 그러시네요. 저기도 없이 막 그냥 막확 해가지고 막 미국에 한번 했다가 그냥 국제적으로. 네, 아이고 어떤 뭐. 시행착오도 없이 바로 그냥 한국에다가 그냥 근데 참그 급하시네요. 감사한 거는 정말 좋은 사람들을 불도저. 만나게 돼. 네, 좋은 예비한 가족들을 마음과 뜻이 합치고 또 비전이 합치다 보니까. 그러니까 공통된 게 네. 있어서 그런 거죠. 네. 입양이라는 그렇죠. 공통된 주그 안에서 같이 뭉치니까 마음이 잘 합해지고, 예, 네. 그러는 것 같아요. 한현희 회장님하고 시작할 때 그분의 말씀이 제가 이제 비전을 다 나누었더니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 같은 사람이 나타나기를 기다렸대요. 네. 그래서 그분도 아주 절실히 원했던 거예요. 네. 그래서 함께 손을 잡고 이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죠. 님도 그 공개 입양에 있어서 정말, 예, 네. 한국의 스티브 모리슨 같은 그런 분이시죠. 그분 저를 강의도 많이 능가하죠. 들었고, 예, 그분으로 인해서 정말 미국에 가 계시고 하니까 그분이 한국에서 이렇게 많이 운동하신 거잖아요. 네, 그분 때문에 정말 아마 그 10년 안에 50%가 되고 지금은 맞아요. 거의 100%에 가까워지고, 그렇습니다. 예, 아마 그 한현희 회장님께서 역할이 굉장히 컸던 것 굉장히 같아요. 컸어요. 네, 네, 정말, 얼마나 예, 감사한지요. 정말 감사한, 예. 방금 전에 말씀에 낮에는 GPS 만들고 밤에는 한국 입양 홍보에 입양 홍보 일을 일하시고. 하시고 거의 뭐잠안 자면서 20년이라는 시간을 수고하고 헌신하셨어요. 올해 은퇴하셨다고요? 네, 이제는 그러면 3월 1일 날 은퇴해가지고 이제는 풀타임. 풀타임으로 이제 저희가 잘 때도 입양 홍보 일하시고 눈 떠도 입양 홍보 일하시고. 네, 감사하게도 사무실까지도 얻게 되고 이제 앞으로 5년 후에는 제가 이 미국의 지부를 활성화시킨 다음에 제가 백다운 하려고 다른 정말, 사람들한테 맡겨서 입양 홍보 인재를 활동을 키우셔야 되겠네요. 이제 5년 그렇죠. 안에 인재를 키우셔야 네. 되겠네요. 한국에 영구 귀국할 거라는 소문도 한때 있었어요. 그거는 아직 계획이 없습니다. 아. 죄송하게. 네, 아니 왜냐면 한국에서 스티브 모리슨 그 이사님을 보고 입양하신 가족들이 정말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또 매년 저희들이 장로님 한 달은 한국에 계시지 않았나요? 그렇죠. 그죠. 네. 매년 그때 수많은 가족들을 만나고 격려해주고 그래서 장로님을 통해서 입양한 가족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든지 오래 사귀고 싶고 많은 대화를 하고 싶은데 이 몸이 머니까 한국에 영국 귀국했으면 그러게요. 예, 좋겠다. 막 올해도 이런. 아, 요번에도 그래요? 오셨는데 짧은데 2주 격리하시고 차근히 그러니까요. 다 가셔야 되는데 그 네. 귀한 시간 2주를 또 격리하셔가지고 네. 아유. 아유, 빨리 저 미국에서 백신을 맞으면 그 기록으로 한국에서도 인정해주고 그 자가격리 그 면제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지금 갑자기 궁금한 게 생겼는데요. 미국 엠페 일을 하시잖아요. 네. 거기는 주로 어떤 그냥 모여서 부모들 가정들이 모여서 그냥 이렇게 친목 이런 걸 넘어서서 또 어떤 또 사업이나 뭐 이런 걸또 하고 계시는 게 있다고 살짝 들은 것 같은데 네. 그거 좀 말씀 좀 해주세요. 매년마다 이제 엠펙 피크닉이라는 게 이제 야유회라 그러죠. 그게 이제 5월 말에 주로 있어요. 근데 금년에는 이제 코비드 때문에 할수 없고 그리고 7월쯤에 이제 엠펙 입양 캠프가 있어요. 그 이제 2박 3일을 통해서 아주 멋진 산지대에서 이제 그때도 한 굉장히 많이 모이거든요. 그래서 여러 스포츠 또 어른들을 위한 세미나 네, 그리고 이제
오락, 뭐 캠파이어, 뭐 이런 것을 많이 하면서 가족들이 다 한 마음이 되고 가족끼리도 자녀들과 또 가까워지고 그리고 또 이제 저희들이 이제 입양만 아니라 입양을 가지 못하는 고아들이 또 많잖아요. 그래서 한국에 이제 고아들을 위해서 고아원을 위해서 우리가 후원 모금 갈라를 하고요. 또 중국의 그 HIV 그 에이즈에 걸린 그 고아원도 우리가 후원을 하고 후원 모금 행사를 MPEG에서요? 네, 미국 MPEG에서 거기 감사하게도 또 뭐 한 할 때마다 한 2억 한 3억 이렇게 들어와요. 네, 그래서 그 뭐 비용을 이제 제거하면 이제 많은 것을 이제 중국이나 이제 한국에 이제 보낼 수 있죠. 특히 탈북민들이 이제 중국에 많이 사는데 거기서 그 분들로 원치 않는 결혼을 통해서 태어난 아이들이 고아들이 참 많아요. 그 아이들을 장학금을 대주는 교육을 받아야지 취직을 하는 데 도움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도움도 우리가 주고 있고요. 그리고 또 뭐 크리스마스 파티, 또 세미나, 뭐 여러 가지 모임이 있습니다. 네. 제가 그 갈라 디너를 두 번 참석을 했는데 상당히 많은 미국에 입양 가신 분들이 너무나 멋있게 드레스와 턱시도죠. 턱시도를 입고 오셔가지고 그냥 뭐 10만 원 이러고 후원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뭐 크게 하시는 분들은 정말 몇백, 몇천만 원을 내시고 그래서 제가 잠깐 그분들이랑 인사를 하면서 여쭤봤어요. 이 그렇게 큰 돈 내시는 게 어떠한 의미가 당신한테 있냐? 그랬더니 그분들이 나는 미국에 와서 이런 귀한 부모님 아래서 그 모든 기회를 얻었다. 나는 사랑을 받으면서 어렸을 때 자랐고 이러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기 때문에 내가 여기에다 기부하는 것이 결코 내 삶에서도 큰 돈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도움이 다른 아이들한테 기회를 줄 수 있다면 아, 나는 내 삶이 의미가 있다고 막 그런 얘기를 하시면서 울먹울먹 하시는 게 저한테는 되게 감동이었어요. 저는 지금 마음이 울먹울먹한 게 영어를 너무 잘하시나 봐요. 긴 대화를 그렇게 네, 잘하세요. 저 아까 그 잠깐 사모님한테 얘기 들었는데 그 무슨 막걸리를 2불에 사셔가지고 갈라쇼 하실 때 1,500불에 파셨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도 이렇게 모금을 이렇게 하시고 의미를 둔 거죠. 그러니까요. 제가 좀 아주 유명한 술 장사꾼이다. 요번에도 좀 몇 병 사가지고 하시나고. 그 단동에 있는 저 그 북한 가게 들어갔어요. 그 신의지 바로 건너편인데. 맥주 두 병을 샀어요. 맥주였어요. 막걸리 아니고. 막걸리가 아니래요. 맥주 대동강 맥주. 그걸 한 2불 주고 샀는데 그러게요. 우리 갈라를 통해서 이제 경매를 하잖아요. 그게 이제 1,500불에 팔린 그 가장 핫한 아이템이었어요. 97번이나 왔다 갔다 하면서 내가 사게. 내가 그 사신 분이 혹시 잠깐 술 취하신 거 그죠? 제 정신에는. 그러니까요. 근데 왜 샀냐고 물어봤더니 나는 그 물건을 산 게 아니라 도네이션 하기 위해서 그죠. 그 가치를 위해서 산 거라 너무 재밌었습니다. 우리 편에 너무 부러워. 영어를 너무 잘하시나 봐. 외국에서 살다 오셨어요? 아니요. 아니에요? 저는 옆에서 그냥 생활 영어 조금 하고요. 진짜 첫 번인데 그렇게 잘하세요? 잘하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필수 감사합니다.